안녕하세요. 60초로 정리하는 이슈입니다. 보이그룹 틴탑의 완전체 컴백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29일 틴탑은 SBS 파워 FM 2시 탈출 컬투쇼의 고성 세계차 엑스포 특집 공개방송 컬투쇼 파워 콘서트 무대에서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이날 무대에서 틴탑은 장난 아니야와 투유로 에너지 넘치는 공연을 선보였으며 완전체 활동을 예고하며 관객들의 기대를 한층 더 고조시켰습니다. 데뷔 14년 차임에도 흐트러짐 없는 라이브 실력과 칼군무를 선보인 틴탑은 이번 무대를 시작으로 다양한 활동을 하며 팬들과 소통할 예정입니다. 최근 각종 예능을 통해 틴탑의 전작들이 재조명되는 가운데 앞으로 이들이 보여줄 행보에 기추가 주목됩니다. 이상으로 3년 만에 완전체 무대를 통해 컴백한 틴탑의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